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모트렉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자율주행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모트렉스가 급상승을 보였는데요.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는 의견을 좀 달리 주셨습니다. 한 분은 이제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산업의 개화 시기다. 주가 상승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하지만 지금 테마 순환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을 좀 표출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두 분의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맞아 떨어질지 오늘 더 상승할지 멈출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잠실센터의 김병수 PB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수 PB님 오늘 월요일에 나오셨네요.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두 분이 오늘 또 종목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자, 모트렉스를 보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 시장 뭐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모트렉스라는 종목 자체의 모멘텀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김병수 PB님이? 어떻게 보면 금요일에 또 금요일도 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자율주행 위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이룬 모습에서 특히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마 순환이 우려된다라는 표현으로 살짝 물론 상한가 이후에 조금 한 번 정도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HUD라든지 ADAS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스마트카나 이제 커넥티드카 쪽에서 아마 필수 장치가 될 것이다라는 업체지만 시총은 한 2,000억대로 작은 회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특히 금요일에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택시가 선보이게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제 원희룡 국토 장관을 태우고 이제 강남 쪽에서 테헤란로를 돌아다녔었는데 자율주행 업종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한 7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6,500달러까지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추정이 되고 있고 특히 지금까지 뭐 자동차 운전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레벨 3 정도까지 뭐 자율주행 크루즈 시스템이라든지 차선 보조까지는 다 거의 모든 차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레벨 4에는 운전자가 눈을 감아도 잠시 동안 눈을 감아도 된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 더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주행 데이터 축적이 조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2만 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미국의 웨이모는 한 3,200만 킬로, 중국의 바이두는 2,100만 킬로미터의 축적 데이터가 이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쪽에서 주행 데이터가 한 72만 킬로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물론 자율주행차 시장 쪽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멋있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지만 살짝은 아직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특히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1대2 무증을 발표했습니다. 한 주를 갖고 있으면 두 주를 더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6월 27일 상장 예정일입니다. 다다음 주에 상장을 될 거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살짝 커질 수가 있는 우려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1분기 매출액은 한 1,30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도 98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테마 순환이 우려된다라는 것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종목이라는 게 상한가를 간다라는 거는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 기본적 분석으로만 필요한 게 아니고 테마성이 충분히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율주행 업종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볼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 일단은 자율주행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좋은 산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일단은 테마 순환 우려 때문에 김병수 PB님은 오늘은 또 올라가기는 또 오늘 시장이 아마도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그래도 자율주행 쪽 좋게 보시나 보네요. 네, 제가 타보고 싶어서요. 네. 네. 자율주행 산업과 관련해서 PB님께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그런 산업의 변화가 나왔을 때 가장 또 얼만큼 적응하는 회사들 그리고 또 빠르게 또 완성차 회사들과 협력할 수 있는 회사들이 네.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 쪽에서 그런 성과의 흐름들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이 무상증자 관련된 쪽은 나도 혹시나 노토스 뭐 이런 쪽으로 뭐 비슷하게 네. 어떤 반응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기술 관련된 쪽의 변화를 좀 더 체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레벨 4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자율주행을 이어갈 때 어떤 특정 구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데이터나 그리고 또 교통 체제 시스템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레벨 4에서 레벨 5까지 갈 때가 상당히 더 시간과
또 비용,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이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오토메티브 HMI라고 하는 기술 쪽이 이제 아직까지는 단순하게 뭐 ADS나 아니면 또 관련된 제품 쪽에 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네. 이제 약간 디스플레이 쪽에 좀 더 무게를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커넥티비티 기술, 즉 애플이나 구글 이런 쪽과 함께 핸드폰이 자동차를 제어하는 기술들이 조금 더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함께 또 앞서 잠깐 보셨던 이제 운전자석 뒤에 이어가고 있는 헤드 뒤에 레어 시트죠. 이쪽과 네네.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쪽도 여전히 앞으로는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뒷좌석에 임원이 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공기청정기 쪽에서도 지금 살균,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멸 기능이 가능한 공기청정기를 차 내에 탑재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인도 쪽으로 진출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뭐 작지만 또 하나의 변화 요인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작년 매출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냥 좀 그냥 작은 회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매출이 4,300억 대까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50억 대다라고 해서 빠르게 성장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 1,300억 대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도 들다 보니까 이런 변화와 함께 또 이제 물론 무상증자 이후에 또 주가의 변화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 성과가 안 나오는 업체는 아니다라는 쪽에서 좀 더 주목은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산업 쪽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모트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일단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모트렉스 자체에 대한 모멘텀은 펀더멘탈은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앞으로의 추이 모트렉스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